안녕하세요. 비행차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내유동 단독주택 6세대 중에 유일하게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차를 두 대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나는 마당에다 주차하는 것보다 벙커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1층에 벙커 주차장이 있는 1호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제가 지금 마지막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와서 네 번째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팬티까지 다 젖었을 정도로 아주 땀 범벅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1호 집은 대지 면적이 크진 않아요. 저기 모델하우스하고 똑같거든요. 73.2평이고 건축은 1층이 21.6평, 2층이 23평에서 전체 건축은 44.6평인데요.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뭐 확장 포함해서 이런 면적까지 다 하면 8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화벽으로 외장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가능하고 정화조 없습니다. 오폐수 직관인 지역입니다. 주차는 이 앞에도 한 대를 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주차를 하지 마시고 1호 집은 요 옆에 건축주분의 땅인 여기는 마음껏 주차를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다 하시고 벙커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차를 하시면 이 1호 집은 여기에다 주차할 필요 없이 마당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넓은 마당은 아니지만 텃밭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보는 건데 벙커 주차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오늘도 생략을 할게요.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주차 셔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지붕이 지금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편백으로 또 이 천장을 시공해 놨고 주차 공간도 꽤 여유는 있습니다. 안쪽까지. 근데 기본은 한 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만약에 소형차다 다른 이제 외부에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좀 놀러 왔다 그런데 소형차다 그러면 옆으로 한 대 더 되고 여기에도 한 대 되면 두 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중형차 두 대는 어렵고 제가 볼 때 소형차 두 대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만 될 수 있는 주차장인데 안쪽까지 꽤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키가 달려 있죠. 문을 열고 이쪽을 통해서 실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계단은 다른 집들하고 똑같이 여유가 상당한 편입니다. 자, 좁지 않은 계단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세대 현관을 봐야겠죠. 삼연동 중문에 망임유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쭉 5칸, 죄송합니다. 숫자를 못 세서 6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세대 현관을 보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일가소등 버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6세대 전부가 이렇게 거실은 정말 넓습니다. 예, 운동장 거실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이 넓은 거실인데요. 타일이 조금 무늬가 바뀌었죠. 예, 폴리싱 타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가로 세로 1m인 타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긴 타일입니다. 그리고 벽면 이런 구간도 전부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만 템바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송풍구가 4개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돌아가고 있죠. 예,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호 집의 방향은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1, 2, 3호가 이렇게 거실 방향이 다 남서향이거든요. 동강거리는 머니까 다행인데 풍경이
저기 6호집이나 여기 앞에 뭐 5, 4호집처럼 위로 올라가서 뭐 앞에 나무들을 볼 수 있는 풍경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1층 뷰는 1, 2, 3호집은 살짝 좀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지는 않은데요. 앞에 좀 집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보이는 게 더 좋다고 하실 텐데 여기는 1, 2, 3호는 앞에 건물들이 보입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볼게요. 주방도 많이 넓은 편인데 식탁 자리가 확보는 되어 있지만 뭐 식탁을 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바 의자 쭉 갖다 놓으면 제가 볼 땐 한 4, 5인용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 식탁등 보이잖아요. 아래쪽에다가 길게 원하는 사이즈의 식탁 놓고 쓰시면 될 정도로 주방 공간이 많이 넓은 편입니다. 자, 개수대가 두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보조 개수대, 그리고 이 뒤에가 메인 개수대입니다. 아래쪽에는 식기 세척기 있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 있고, 위로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는 이 위에 매립이 되어 있네요. 정면에 상하부장이 채워진 주방 스타일이고 여기 역시 현재는 냉장고 박스가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박스 만들어서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으로 넣어 주실 겁니다. 박스가 설치가 돼도요 요 구간이 워낙 넓어서 그렇게 통로에 크게 방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용도실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 역시 안쪽에다가 보조주방 설치해놨네요. 2부 가스레인지 개수대 있고요. 냄새나는 유리는 여기 문을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될 것 같아요. 레인지 후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창을 워낙 크게 만들어놔서 환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1층에는 방도 있습니다. 1층 방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6세대 전부가 이렇게 방들이 커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작으면 쓸모가 없고 답답하고 이런데 방들은 다 큽니다. 에어컨 설치가 될 건데 이 방에서 보는 풍경도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요. 이 1층 방에서 보는 풍경, 뷰는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 자, 메인 욕실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 좋은 1층의 메인 욕실까지 봤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1층으로 이어지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길죠. 그런데 여기만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멀티룸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공간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도 측면에 하나, 정면에 픽스창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2층에서 이 픽스창을 통해서 보는 풍경은 좋은 편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봤잖아요. 이 앞은 뭐 터져 있고 여기는 건물이 있긴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개방감은 살짝 좀 살아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닫아 놓으면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실 연장 느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열어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멀티룸까지 같이 2층의 거실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2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가 있는데요. 여기 세로폭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기창 역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거울에는 네, 눌러봐야겠죠.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 거실 멀티룸 봤고요. 다음은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 안방이니까 이제 방은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했었던 그 집처럼 여기는 이 헤드, 침대 헤드라인 쪽에 보면 템바보드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죠.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조명이 설치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요 조명을 켜면 좀 분위기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는 이 끝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무선 충전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기 콘센트 설치가 양쪽으로 두 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집도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3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도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쪽에 수납장 다 채워놨고 맞은편도 화장대하고 수납장이니까 수납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역시 문을 열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예쁜 수납장이고 한쪽에 스타일러 채워두시라고 이렇게 공간도 비워두신 거라고 합니다. 옵션이 아니라 개인 거 들고 오셔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안방 안에 있는 욕실인데요. 여기도 위에를 보니까 이렇게 온풍 기능이 있는 환풍기하고 안쪽에 또 다른 환풍기 이렇게 두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면대인데 다른 집들은 여기 상판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짧습니다. 위에 세면대, 아래쪽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역시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까지. 그리고 샤워 공간하고 욕조가 따로 안쪽에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양변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배치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닿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확 열면 네, 무릎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양변기의 위치가 샤워 공간하고 욕조를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배치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자, 2층의 다용도실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 공간은 그렇게 많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닌데요. 세탁실로 쓰면 딱 좋을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하부장도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층에서 보는 또 다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 방 역시 넉넉한 편입니다. 수납장은 별도로 없는데요. 수납장을 채워도 방이 그렇게 좁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들이 다 넉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방에서 보는 풍경은 그래도 앞이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1호 집이 벙커 주차장이 있는 건 장점이긴 한데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개방감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이런 픽스 창을 통해서 보는 풍경은 괜찮은데 메인 창에서 보는 풍경은 또 살짝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면 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활용도가 아주 높진 않겠지만 예, 여기는 뭐 수납 같은 거 기본 수납 같은 거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나가보면 제가 뭐 사이즈는 따로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옥상이니까 사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을 마당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예, 뭐 땅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아서 여기에 예쁘게 꾸며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공간까지 꽤 넓습니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옹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이렇게 머리만 빼꼼히 해서 인사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사생활 보호 가능한 루프탑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습니다.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집까지 해서 네 개를 촬영한 거거든요. 첫 번째 집, 가장 크다고 하는 풍경이 가장 예뻤던 집 하나, 모델하우스 하나, 그리고 분양은 됐지만 제가 왜 먼저 분양이 됐지? 이러면서 제가 촬영을 했던 집 하나, 그리고 벙커 주차장이 있는 이 집까지 네 개를 촬영한 겁니다. 아마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취향이 다 다르니까 뭐 어떤 집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이 앞라인 쪽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집은 촬영하지 않았지만
이 집하고 분위기가 거의 같은데 제가 이 집 촬영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옆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보는 풍경이 이 집하고 똑같기는 한데 옆에 집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살짝 보이니까 이 두 개 고민하시다가 이걸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풍경은 앞에 새 집이 가장 좋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구름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날씨인데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시는 분들, 가족들하고 함께 나들이 하시는 분들 재미나게 놀다 오시고요. 또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